오늘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최철희 교수님,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석현정 교수님,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정윤 교수님, 그리고 모더레이터 엄지혜 아나운서입니다. 질문과 토론의 과학 2.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더 선호한다는데 맞나요? 색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색은 빛입니다. 빛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시광선, 즉 색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물체의 색을 지각하는 것은 빛에너지를 전달하는 아주 작은 알갱이, 광자 덕분입니다. 가시광선 때의 광자가 망막에 닿아 뇌에 전달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각하는 색인 거죠. 물체가 이러한 광자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우리는 색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빛을 내는 경우. 둘째, 외부에서 온 빛을 흡수하고 그중 일부를 되돌려주는 경우. 발광색과 물체색은 느낌 자체가 아주 달라 누구나 아주 간단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빛이 전혀 없는 깜깜한 곳에 물체를 놓아보면 더욱 확실하죠. 우리 주변의 물체들은 대부분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 다른 빛이 없다면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전등, TV나 휴대전화 화면 등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빛이 없어도 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통상 말하는 물체색은 백색광을 받았을 때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고 나머지가 반사되는 색입니다. 물질 내에 존재하는 전자가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빛만을 흡수하는 건 아시죠? 이처럼 보통의 물체는 특정 색의 광자를 흡광하고 그 광자는 그 과정에서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의 백색광이 빨주노초파남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그중 다른 색은 다 흡수하고 초록색 계열만 다시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물체가 삼킨 색은 물체 속으로 사라지고 물체가 뱉은 색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는 물체 자체의 물성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를 보통 물체색이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체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생기는 구조색입니다. 이는 물체색처럼 빛이 물체 내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체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체의 복잡한 구조 속으로 들어간 빛이 반사나 간섭 현상 등으로 인해 특정 색깔의 빛만을 증폭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흔히 CD에서 이러한 구조색을 볼 수 있는데요. CD 표면에 미세하게 파인 홈 속으로 들어간 빛이 복잡하게 반사되고 서로 간섭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색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화려한 색을 뽐내는 풍뎅이나 공작 또는 모르포나비의 날개도 같은 원리입니다. 카멜레온이나 일부 오징어도 피부의 구조를 바꿔 자신의 색을 변화시킨다고 하네요. 자, 이제 빛과 색에 대한 준비 운동이 끝났으니 교수님들께 오늘의 주제에 대해 질문해보겠습니다. 교수님,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더 선호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우리가 푸른 눈이라는 것은 배우셨듯이 홍채의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없고 실제로 푸른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구조에 의한 구조색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검은색, 지금 멜라닌 색소를 많이 가진 검은색의 사람들보다 같은 빛을 보았을 때 빛을 좀 차단하는, 그러니까 커튼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역할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빛을 보더라도 멜라닌 색소를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검은 눈의 사람들보다 아, 이 빛은 굉장히 세다라고 지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글라스를 착용함으로써 그 빛의 세기를 좀 줄여주는 것이죠. 네. 그 질문이 그럼 서클 렌즈는 괜찮아요? 저희 딸애가 중학교 때 서클 렌즈를 껴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 네. 글쎄,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클 렌즈가 빛을 내는 거는 아까 봤던 흡수색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차단막을 하나 두는 거니까 원래 파란 홍채를 가진 사람들은 아까 문제는 빛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더 많은 광량이 들어오는 거고 서클 렌즈가 뭐 유일하게 문제가 된다면 렌즈를 너무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서 뭐 각막에 손상이 되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문제는 오히려 마치 선글라스 색이 있는 선글라스를 끼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사실은 그런 근거로 그 서양 눈이 파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서양이나 북아메리카에 가면 조명이 좀 어둡다.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 눈을 가진 우리가 사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밝은 조명을 선호한다. 그거를 그런 원리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저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은 굉장히 조명도 밝고 이런데 혹시 미국이나 출장 가보면은 불을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찾기 어렵고 중앙등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형성된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러네요. 저도 미국 한 3년 넘게 유학 생활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너무 어두웠어요. 잘 맞았는데 그게 아마 파란색 네. 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만든 네. 집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아무튼 그 파란색 눈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그 유전 질환 중에 아예 멜라닌 색소가 없는 환자, 이제 알비니즘이라고 하는 일부 영화에서 이제 하얀색이어서 좀 공포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밝은 빛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제 홍채에도 멜라닌이 없는데 아까 제가 투명인간 얘기할 때처럼 안구를 싸고 있는 그 카메라 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검은색도 역시 멜라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밝은 데 가면 이렇게 안구를 통과한 빛이 뒤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골이죠. 자기 골 혹은 뇌에 비치는 것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꼭 그게 뇌라고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얼비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눈이 부시니까 이렇게 바깥에 가면 이제 힘들어하고 눈을 가리게 되고 할 때 이제 잘 그걸 몰랐던 중세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좀 특이하고 한데 빛도 무서워하고 그다음에 이제 눈동자도 굉장히 빨갛게 보이고 뭐 등등 뭐가 연상이 돼요? 드라큘라가 그렇죠. 드라큘라가 빛을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알비니즘 아까 이제 파란색 눈이 강한 빛을 잘 못 견뎌하는 것과 일맥상통할 거다라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서양인이나 동양에 따라서 눈이 파랗고 까마면은 좀 빛을 받는 게 힘들어한다고 하면요. 우리 많이 쓰는 핸드폰이나 이 화면에 밝기도 그런 눈 파란 사람이랑 눈이 좀 검은 사람이랑 그 밝기 차이에 다르게 반응을 하나요? 아무래도 선호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하게 켜놓고 굉장히 밝은 스마트폰을 선호한다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좀 낮은 밝기의 화면이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연관돼서 밤늦게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바라보는데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은 기기 자체가 발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인텐스한 그런 이제 빛을 우리가 눈에 바로 주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밤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아주 수백만 년 동안 밤에는 자야 하는 것으로 진화해왔기 때문에 밝은 빛을 자야 하는 시간에 보면 우리 호르몬의 체계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해서 최근에 진행해본 실험 결과로는 밤에 스마트폰을 보시면 수면에 필요한 호르몬이 분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도 밝혀졌습니다. 네, 그것과 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이게 눈이 아까 이제 뭐 뒤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는 인지와도 연관이 되지만 이 시그널이 꼭 대뇌까지 가지 않고 다른 부위로 가서 우리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도 지금 말씀하신 이제 어떤 리듬,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낮인지 밤인지 아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장님인 경우에 안구가 있는 사람들은 정상이가 똑같이 24시간의 주기를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근데 뭐 안구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적출을 해야 되는 똑같이 못 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하루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비록 우리가 인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몸은 그걸 알아서 거기에 맞게 이제 생활. 아까 이제 봤던 그 동굴에 있는 그 물고기의 장님, 걔는 하루 주기가 한 40시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인지와는 사실 내가 지금 낮이니까 깨어 있어야지 하는 것과는 별개로 내 몸이 어떻게 안 되는 의지대로 안 되는 그런 행동인 거죠.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런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그런 것들이 그러한 사이클을 이제 조정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외국 갔을 때 겪는 시차 같은 것들 때 이제 시차가 극복되는 것들이 이러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의 양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생체 리듬이 다시 튜닝이 되면서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눈으로 들어온 게 단순히 이런 소위 이제 생체 주기 말고도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몸에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멜라닌 색소들 같은 것들도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선글라스를 끼고 선탠을 하는 사람하고 선글라스를 벗고 선탠을 할 때 누가 더 많이 탈 것 같으세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선글라스 끼고 벗고 가요? 그러니까 선글라스 벗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빛이 더 많다고 느끼면은 그 자극이 이제 어떤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더 멜라닌을 더 생성을 촉진시켜서 더 많이 탈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선글라스를 벗고 선탠하면 몸이 더 많이 탄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빛과 색에도 정말 많은 오묘한 신비가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빛과 색의 비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께는 빛의 공학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카이스트의 세 분의 교수가 함께 쓰신 책인데 바로 이 영상에 등장하신 최철희 교수와 석현정 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분의 공저자는 카이스트 물리학과 박용근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의 과학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